안녕하세요. 드러머 엄주원입니다. 저는 지금 드럼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럼 창고에서 중요한 미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드럼 창고 간만에 가는 거니까 겸사겸사 거기 설치된 드럼들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공간도 좀 바뀐 것 같은데 그 공간도 소개해드릴 겸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드럼 창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럼 창고에 도착을 했고요. 내려가 볼까요? 여기가 드럼 창고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가 거의 다 되어 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예약합니다. 와.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좀 바뀌었죠. 이 냉장고는 냉장고 샀습니다. 보만? 네, 독일 건데. 그래요? 싸요, 60만원? 처음에 영상 보고 스매그인 줄 알고. 아, 스매그 살려고 했는데 일단 돈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스매그가 살려고 보니까. 네. 그 블로그에 너무 악평이 많아서. 아, 그래요? 그 성우? 뭐 아무튼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아, 저 돈 주고 살게. 네. 준용이는 그래도 잘 쓰고 있는 거.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잠깐 촬영을 끄고요. 아, 드럼 창고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가지고요. 밥 먹고 와서 드럼 창고를 저와 함께 요거와 함께 불러보시죠. 다시 왔습니다.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른 분들은 다 식사하러 가셨어요. 자, 이곳은 드럼 창고라는 곳이고요. 암사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여기 보이는 요 스네어들, 요 스네어들을 얼마든지 꺼내서 연주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SQ2 드럼 셋도 있고, 그리고 저거는 메이펙스의 뭐지 이게? 네, 세턴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런 것도 있고, 타마의 빈티지 스네어인 것 같은데요? 아트스타인가? 아무튼 이런 제품들도 있고, 사비안의 XSR이라고 하는 세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페달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 오셔서 시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이쁘죠? 요거는 펄의 디케이드 메이플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입니다. 메이플 쉘로 되어 있어요. 이전에 그 비전 시리즈를 대체할 제품인데 비전 시리즈는 버즈였잖아요? 요거는 메이플입니다. 근데 그 쉘이 되게 얇네? 쉘이 엄청 얇아요? 소리를 제가 들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펄 엔도저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이 테스트를 하겠죠. 요거는 프로마크의 셀렉트 밸런스 스틱들이 요렇게 포진해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요거는 아마 마이크 포트노이 시그네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네처죠. 여기 보면은 리바운드 OA565, 요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요 팁은 지금 티얼드랍이라는 팁이고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새로 나온 그 아콘 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팁 모양이 다릅니다. 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를 숄더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팁 모양이 좀 달라서 조금 다른 성향을 띄고 있죠. 헤드는 리얼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SQ2 드럼셋이고요. 부빈과 피니시에 헤드는 엠페러 블랙 슈이드인가요? 네, 블랙 스웨이드라고 있더라고요. 아, 스웨이드. 네, 헤드가 달려있고요. 심벌은 질전의 K 커스텀 다크 시리즈입니다. 해머링이 엄청 화려하게 되어있죠? 특히나 이 망치질 자국이 이렇게 흠집처럼 조금씩 남아있는데 요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노 SQ2 시스템 해가지고 달려있는 요거는 파이버 스킨 헤드인데 요 아까 주문할 때 보니까 내추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추럴이라고 이제 주문을 하면은 요 헤드가 오게 됩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봉도 SQ2의 엄청난 특징이죠. 사이즈는 10-8 그리고 12-9입니다. 뒤에 제가 부르는 넘버는 뎁스,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이즈가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요거보다 조금 짧은, 깊이가 얇은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요게 아마 10-7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스네어 웨이트가 걸려 있네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들었는데 이 스네어 웨이트가 곧 국내에 수입된다고 합니다. 드럼 창고를 통해서 수입이 되니까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럼 창고에 문의해 보시면은 정확한 입고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거는 세턴이죠? 네. 아 근데 이거 아 얘네는 좀 십자 볼트 좀 그만 좀 쓰지. 배지에다가 일자 좀 쓰지. 어 안쪽에도 피니시가 돼 있어요. 요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대략 원래 정가는 한 300좀 넘는데요. 와 비싼 드럼이었구나. 마크스를 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한 심벌이랑 의자랑 다 합치면 한 300 돼요. 네. 심벌까지 해서 네, 300. 그렇죠. 이거는 특징이 월넛이 섞여 있어요. 메이드 네. 그래서 좀 월넛 특유의 다크한 톤. 아, 그러니까 그렇죠. 10인치를 딱 치면은 네. 일반 메이플의 10인치보다 더 낮은 피치를 갖고 있는 10인치. 아. 그러니까 약간 12인치는 아닌데 10인치도 아니고 약간 11인치 정도 느낌. 네. 근데 락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뭐. 아. 그러니까 장르가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플로우가 좀 툭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아, 그러면 이런 거 좋아요. 네. 이게 거의 느낌이 14인치 플로어가 한 15인치 느낌 정도 나고 16인치 플로어가 일반 드럼에 한 16, 17, 18 정도 약간 일반 16보다 더 낮은 인치의 네. 사운드를 갖고 있어요. 아, 그 월러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피치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다크하다 보니까 다크한 음악은 좋은데 약간 이제 전천후로 쓰긴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습기가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관계로 잠깐 너 좀 조용히 좀 해줘라. 우와 이 안에는 뭐 박스가 엄청 많은데요. 토네이도, 그레치, 소노, SQ2, 오 타마 실버스타. 네. 오 그리고 이거는 영상에 나왔었던 그란센. 네 맞습니다. 드럼 패드. 너무 잘 나가서 추가로 매입했어요. 우와 야마하도 있고. 뭐 없는 거 빼곤 다 있네요. 그렇죠. 야. 오늘 또 타마 하이퍼도 한 대 나가야 돼서. 타마 하이퍼요? 네. 슈퍼스타. 그게 슈퍼스타의 하이퍼죠? 네, 맞아요. 요즘에도 그 하이퍼 사이즈들이 많이 나가나요? 옛날 같지 않아요. 소노에는 S 드라이브가 그렇죠. 있잖아요. 옛날에는 좀 깊은 지금 이 SQ2처럼 깊은 사이즈 아니면 하이퍼처럼 완전 짧은 사이즈밖에 없으니까. 네. 아, 난 좀 짧은 게 좋은데 그럼 하이퍼밖에 대안이 없었잖아요. 아... 요즘은 다 하이퍼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짧게 나오다 보니까 네. 굳이 하이퍼 안 사도 짧은 걸 쓸 수 있는 거야. 아... 선택의 폭이 그렇군요. 늘어나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하이퍼는 좀 판매량이 줄기 시작했지. 사실 하이퍼가 세팅은 편하긴 편한데 이게 생각보다 베이스 드럼에 비해서 너무 탐탐이 짧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좀 가분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있잖아.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잠깐 트렌디할 때 그때 잠깐 저도 썼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선호하지 않게끔 되더라고요. 그리고 탐이 너무 짧아가지고 깊이 있는 소리들을 좀 못 내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이카도 있어요. 아 네 그냥 싸구려 라이카입니다. 라이카 유저들은 안 쳐주죠. 어? 라이카? 저희 이거 옆에... 샀습니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리코? 저희 예, 리코. 이게 그렇게 좋대요. 똑딱이로 GR? GR 예. GR2인데 D가 녹색이네요? 이거 중고로 샀는데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무슨 한정판 우와. 링이래요. 아 중고로 샀는데 네. 전주인이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아 우와 감사합니다. 대동창고입니다. 포인트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디케이드 탐들을 네.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데 네 펄을 엄청 아,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소노 SQ2 드럼셋을 하거나 아니면 원 오브 카인드를 네, 구입하면은 주는 이제 소노의 약간 좀 VIP들을 위한 액세서리죠. 이 튜닝 키를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요거는 은색인 거 보니까 SQ2를 샀을 때 주는 거 같고요. 금색이
원 오브 어 카인드. 아 이것도 SK2구나. 잠깐만 이거 뭐 살 때 주지? 그거요. 아 이거 저 빈티지 살 때도 줬던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코틀러드다 뭐든 독일 거 사면 아무거나. 아 은색은. 네. 그냥 그 드럼 키만 있죠. 네. 아. 함은 아니고. 이 케이스에 있는 게 바로 이 에스키트라고 적혀 있는 요겁니다. 엄청 이쁘죠. 요거 나무예요. 호호. 저도 하나 있습니다.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오른쪽에는 웨스턴의 인이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제품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30이 제일 좋아요. 비싼 게 제일 좋죠. 요럴 때는 그냥 별 고민 없이 제일 비싼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드럼 창고에서는 팬텀 드론도 팔고 있습니다. 고프로랑 드론도 팔아요. 왜냐면 저거 수입처가 똑같거든요. 세파스 코리아 화이팅. 그리고 보스 인이어도 있고 비에노 플레이도 있고. 그거는 판매용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거 신품이네요? 네, 그거 저희 그 노이즈 캔슬링 있는 이어폰이에요. 네. 그래서 비교 리뷰 해볼까 하고서는 일본에서 사온 건데 네. 제가 사온 거 아니고 아는 동생이 사다 줬어요. 네.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보스 인이어 제품 있잖아요. 네. 선이 엄청 잘 끊어져요. 아, 진짜요? 저는 벌써 세 개째 썼습니다. 세 개. 세 개째. 편리한데 너무 편리하고 보스의 그 특유의 풍부한 저음 이런 것들이 장점이긴 한데 선이 너무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 대신 AS 하면 해주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AS 기간도 1년밖에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지나고 나니까 새로 사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고. 그거 좀 아쉽네. 와 이거는 비엔나. 이거 한국에 안 들어왔대요. 오, 인형인가 보죠? 예, 그러면서 노이즈 캔슬. 아 해도. 그렇구나.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어폰. 근데 해외 그 리뷰 보면은 네. 약간 얘가 더 우세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엔나게요? 네.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돼서 네. 이렇게 음악을 듣는 어떤 그 음질 자체를 좀 해치는데.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 좀 덜 된대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 자연스럽다. 예,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근데 실제로 들어봐야겠죠. 그런 게 또 있군요. 여기는 리얼필 패드, 그레치 패드. 와, 이거 그레치 패드 진짜 이쁘네요. 아, 좋아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요 문양 그대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 9월 달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요? 예. 네. 아, 안 되는데. 컨테이너 쪽으로 해서 아, 곤란한데. 근데 비싸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비싸요. 제가 지금 예상가가 1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12만 원이면 많이 살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아... 아니 모노 케이스가 15니까. 네. 아무튼 여기 있고요. 밑에는 퓨어 사운드 와이어와 DW 와이어, 펄 울트라 사운드, 울트라 소닉이 아니라 사운드구나. 스네어 와이어들이 있는데 소노도 기깔나게 잘 만들죠. 소노 비싸서 그렇지 네. 진짜 좋아요. 명품이죠. 그리고 이거 칭링. 네. 나 이렇게 패키지로 돼 있는 거는 오늘 처음 보네요. 그냥 저한테는 칭링만 주셨어가지고 아 이렇게 패키지가 있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 완전 진짜 요즘에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거의 다 있어요. 네. 저도 이거 완전 잘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연습실에 스네어 카온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요거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면은 탬버린 소리가 같이 나더라고요. 스네어 와이어랑.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엘리미가 네. 엘리미가 없어지고 레드라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 레드라인 비터. 네, 옛날 비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네. 새롭게 레드라인 비터로 나와가지고 아, 새로 그렇구나. 나왔어요. 근데 뭐 이게 비터가 특이점이 있나요? 없어요. 네, 그래 보여가지고 빨간 줄 하나 그을려 있는 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양심은 있는지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잠깐 리뷰했었던 드럼탁.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때 썼던 것 중에서는. 근데 실용도는 조금 떨어지고 이거는 진짜로 한번 붙이면은 다른 데 쓰기가 조금 애매할 정도로 한번 그냥 딱 접착식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번밖에 못 써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빼고는 좀 돈이 많다면은 살만하긴 한데 국내 수입처가 없으니까 그렇죠.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네어 웨이트가 드럼 창고 통해서 들어오니까요. 요게 이제 M1인데 M1 말고도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옵니다. 전량? 네. 지포라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네. 것도 다 들어오고 그 지포라이터가 진짜로 완전 변신무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이 스네어 웨이트라는 회사를 키운 장본인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걸 먼저 봤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진짜로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나서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극찬에 극찬에 극찬을 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 대유행이 또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그냥 뮤트 가죽, 뮤트 젤 이런 게 아니라 네. 뮤트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SQ2 사람들이 드럼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SQ2 드럼 맞아, 시스템입니다. 맞아요. 네. 네, 구조예요. 그냥 네. 구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약간 느낌이 멋있더라고. 이게 그냥 단순 물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니까 네. 내가 그 시스템을 쓰는 거야. 그렇죠. 아. 제가 저희가 아까 사실은 그 커피 마실 때에도 네. 장 시장님이 요거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게 뭐죠? 콜드브루 커피인데 팍시 네. 팍시이고 브랜드가 핸드릭스 커피라는 곳인데 네. 이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프린팅된 바틀인 거죠. 근데 보통은 사실 이게 좀 비싸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거를 더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프린팅된 플라스틱을 더 씌우고 열로 압착시켜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얘는 진짜 아예 그냥 바틀을 만들어가지고 전용 바틀을 그렇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보기도 전에 이미 이런 좀 제품에 대한 디테일들을 좀 이렇게 감동을 좀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 이거 사장님이 인스타를 하신대요. 인스타에서 판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인스타에서도 네. 참고로 이 회사는 수지에 있답니다. 곧 갈 생각입니다. 곧 얘는 원 오브 어 카인드 국내 몇 대 안 남아있는 원 오브 어 카인드 스너입니다. 여기 나무가 아 이거 또 읽기가 힘드네. 에보니인데 네 이거 마카사 에보니 아 마카사 에보니 네. 80대 한정이고요. 이거 이제 국내에 몇 대 안 남았답니다. 블랙 차카테는 다 팔렸고요. 아주 순식간에 다 팔렸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몇 대 안 남았는데 이거 제가 지금 보니까 생각외로 피니시가 이뻐서 오 안에는 또 금장 어? 브론즈 색깔인가? 색깔은 브론즈 같아요. 아 예, 브론즈다 브론즈. 네, 브론즈네요 브론즈. 네, 브론즈다. 아 블랙 차카테도 브론즈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얘는 이제 러그가 클래식 러그예요. 이게 뭐 이름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코닉에 사용됐던 네 맞아요. 제가 드럼을 처음 배울 때 안긴 선생님한테 드럼을 배웠었는데 그분 연습실에 포닉 시리즈가 있었어가지고 요 러그 아주 굉장히 좀 저와 추억을 함께하는 그 러그긴 한데 아 원 오브 어 카인드가 가격이 또 생각보다 이렇게 싸진 않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SQ2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SQ2 스니어를 살 거면 차라리 얘를 사는 게 아... 이 그 한정판만 주는 그 네. 키랑 같이 하드 케이스를 주니까 맞아. 요 하드 케이스가 딸려갑니다. 가성비적으로 훨씬 네. 얘가 이득이에요. 그리고 한정품이니까 그렇죠. 혹여나 이제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얘네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온 나무는 또 다시 만들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장난 안 치거든요. 네. 그래서 혹여나 뭐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SQ2 드럼 세트를 사시는 분이라면은 전에 그 청주분도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네. SQ2 스네어 대신에 저걸 샀는데 SQ2가 너무 이뻐가지고 SQ2 제작 스네어도 추가로 구입하신 그렇죠. 진정한 넘사벽. 예. 네. 그분처럼 이렇게 좀 스네어를 좀 특별한 거를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저렇게 한정판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SQ2는 진짜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만, 네, 빈티지를 쓰고 있는 관계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SQ2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빈티지가 저한테는 좀 맞아요. 오케이. 네, 좀 다크한 느낌. 아 맞아. 네. 비치가 좀 다크해. 네, 다크한 느낌 때문에 튜닝하기도 훨씬 편하고 맞아. 여러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지금 아예 그냥 소리가 진짜 무르익어가지고 연습실에서 드럼 레슨 하다가 드럼 잘 모르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네. 드럼 브랜드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드럼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사실은 드럼 소리가 이렇게 좋다라는 그 기분을 처음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베이스 드럼이 특히 좋다고 하지 않던가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이스 드럼 아직 못 바꿔가지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니 제자들이 다 와서 하는 얘기가 네.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소노 탐들이랑 그레치 베이스 쓰니까 네. 베이스 소리가 너무 작다고 맞아. 볼륨적인 네. 차이가 너무 크다고 네. 얘기하더라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진짜로. 처음에 스네어 바꿨을 때는 스네어에 비해서 다른 게 너무 작았고 네. 그리고 탐탐까지 바꾸니까 탐탐에 비해서 킥이 작고 맞아. 원래 역시 소노가 어택이 세서 그런지 볼륨도 훨씬 세요. 네. 그 참 어느 정도는 의외의 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이런 촬영들은 되게 약간 좀 일상스럽지 않나요? 드럼 창고에서 촬영 많이 하니까요 그래도
요거는 아마 출고될 드럼을 지금 셋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몰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사실은 제가 마펙스 제품들을 블랙팬더 빼고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스가 또는 세턴이 무슨 급인지 아몰이도 무슨 급인지를 잘 몰라서 몰라도 돼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알려고 그래. 그러게요. 근데 헤드를 바꾸고 이제 원래 헤드를 같이 포장해서 보내주시는군요. 그렇죠. 아니 이분이 그 헤드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헤드 네. 따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드럼 창고에서 출고되는 드럼들은 보통 이렇게 레모 엠페러로 바꿔서 또 출고해 주시지 않나요? 아, 돈 내면요. 아, 돈 내면요. 사면. 아, 드럼이 비싸면 그냥 이제 아, 서비스로. 네. 그런데 이거 사실 아무리는 얼마 안 해요. 아, 그래요? 뭐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를 하네요 지금. 대신에 이제 뭐 가격을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죠. 네. 어, 그렇구나. 요거는 쉘이 뭐예요? 이거 메이플 플러스 버지인데 이게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실 아~ 드럼이에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차라리 이거 살 바에는 저기 있는 그 펄의 디케이드 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약간 이런 생각? 이게 완성품을 못 봐가지고 근데 로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죠. 네, 김창교 사원께서 오셨는데 봉투에다가 뭔가를 들고 왔지만 저희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맞는데? 아 그래요? 네 맞네. 맞네. 대정아 대정아. 오. 오~ 아, 오. 감사하지만 저는 저기 되게 비싸고 맛있는 커피가 있어가지고요. 집에 가면 네. 폭시라고 하는. 모셔주셨더라고. 네.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오, 디케이드. 요거 쳐보셨어요? 네, 어제 30탭을 촬영했어요. 아. 소리, 뭐, 그냥 펄스러워요. 오. 막 좋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후지지도 않고, 네. 스탠다드 딱. 제가 사실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하지 네. 않겠습니다. 해요, 뭐, 펄이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요. 그래도 아니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이거 러그 크롬 피니시가 어, 좀 이게 마이너 도색이 네, 도색이 지금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광도 그렇고 좀 싼 마이가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 지금 러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펄이요 네. 자그마히 생각해 보면은 펄이 네. 항상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된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완전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후속작이 뭐는 좀 나빠지면서 다른 건 좀 좋아지고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마하도 그래요. 야마하 건반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구형 고집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 S90이랑 또 S90ES랑 네. 또 다르고 맞아 예. 왜냐면은 이게 항상 마이너 업그레이드라거든 얘네가 뭐는 빼면서 뭐는 추가하고 근데 그 뺀 거를 찾는 사람들은 구형을 계속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웃돈 주고라도 중고 상태 좋은 중고를 살 정도로 얘네도 좀 펄도 항상 그래. 항상 그래 항상 이게 비전보다 좋아졌는데 네. 쉘은 좋아졌는데 몇 가지는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게 완벽한 업그레이드를 네. 왜 안 하지? 요럴 때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요런 광택 사지 마시고요 무광으로 사세요. 지금 제가 여기 옆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글로시가 일정하지가 않고 중간중간에 좀 뭐가 좀 지저분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근데 뭐 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쉘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하드웨어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하드웨어가 워낙에 좋아가지고요. 이 소리에 살짝의 아쉬움을 하드웨어로 커버한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안 장 실장님의 의견은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요 정도 가격대라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그리고 하드웨어를 좀 보고 평가를 해서 디자인적인 요소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라. 맞아요. 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소리가 어때요? 저건 소리가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쉘이 다 똑같은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펄에서 이거 말고 또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강남일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오면 사실 좀 많아요. 네, 신제품이 많아요. 이게 좀 갈아 엎어져가지고 옛날에 MCX도 없어지고 네. GT라고 해서 그 후속작이 나왔고 MCT 네. 그리고 옛날에 리듬 트래블러라고 해서 킥 같은 네. 걔도 없어지고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뭐라고 해서 따로 또 나왔어요. 18인치 킥이 네. 옛날에 들고 다닌 용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작은 드럼 칵테일 세트 약간 같이 그런 느낌 그것도 훨씬 좋아졌어요 걔는. 근데 MCT가 달라진 거는 다른 것보다는 네. 후쿠가 리나온처럼 네, 맞아. 다이캐스트를 다 없앴어 얘네들이. 네, 네, 맞아. 세계적인 트렌드가 다이캐스트가 트렌드가 아니다 보니까 네. 다 플랜지로 바꿨죠. 네. 그게 제일 커요. 더블 플랜지인가요? 아니 트리플 플랜지. 걔네는 그냥 걔네는 더블 플랜지가 없어요 펄은. 대신에 두꺼운 걸로 했겠죠? 2.3mm 이상? 그렇겠죠. 네. 가격대가 있으니까 네. 두꺼운 걸로. 네.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그 소노 빈티지의 그 후프가
그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건 대박인 거죠. 저는 그거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그 이상적인 형태, 그러니까 트리플 플랜지인데 더블 플랜지 같기도 하고 다이캐스트 느낌도 있고 이게 안으로 말려 있어서 이게 네. 디자인도 너무 좋고 진짜 보기만 해도 탄탄해지는 맞아.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 우드우프 비싼 거 다 가지고 계시면서 왜 우드우프로 안 바꾸시냐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일단은 이 후프가 너무 좋고 두 번째로 스네어 웨이트를 못 꼽아서 아 그렇지 스네어 웨이트를 네, 스네어 웨이트를 못 꼽아가지고 아 나는 지금 이 스네어 웨이트를 쓰다가 도저히 슬랙 클래치로 바꿀 나는 자신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상태로 쓰고 있는데 아 아무튼 소노 빈티지도 여기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스네어가 다 팔린 상태라서 오 스틱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씩 택배로 나가는 거군요 이렇게 네 다 택배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분리를 해가지고 네 확실히 퓨어 사운드가 이렇게 좀 애프터로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왜냐면 와이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기도 하고 네. 다들 와이어를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왠지 전문 업체 거를 사고 싶어 하나 봐요 네 맞아 상대적으로 퓨어 사운드가 월등히 더 많이 나가요 네 여기 가요대 성능비도 엄청 좋고요 좋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던 거여가지고 블라스터라는 네, 모델 특히나 그랬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밑에는 이거는 이시원 리버스다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이건 사실 거의 엄준 선생님 때문에 나간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옛날에 쓰고 요즘에 잘 안 쓰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어떤 거 쓰세요? 요즘은 그냥 소노 쓰고 있습니다 네, 레모건 아니고요 소노 건데 아. 소노라고 써있으니까 아,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소노가 좋죠 네. 소노 헤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노 헤드를 또 굳이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맞아요. 정도로 네. 그건데 이제 UV1으로 잠깐 바꿀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UV1이 요거 같아요 네 그거예요 네. 근데 이게 테두리에 피니쉬가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헤드만 봤을 때는 약간 이상했는데 요걸 넣으니까 딱 이 쉘에 맞네요 맞아요 오히려 나무도 볼 수 있고 좀 좋아 네. 안 보이는 건 보이나? 그래도 살짝 보여요 살짝 오. 약간 레몬 느낌 나지 않아요? 네. 지금 제가 때... 쓰고 있는 그거랑도 느낌이 좀 비슷한데 네. 코팅 느낌이 독특하다 코팅이 원래 일반 주염보다 얇아져서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소리는 그냥 타마 소리입니다 확실히 타마랑 펄은 치면은 펄 소리가 나거나 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타마 스네어는 누구 거지? 이 타마 스네어는 누구 거예요? 그거는 저희 김상규 사원 건데 저게 80년대 그죠? 타마 빈티지래요 아트스타? 아트우드래요 아트우드? 멋지 아... 안에 쉘이 엄청 헤비 쉘이라 얇아서처럼 두꺼워요 어? 진짜요? 보여드릴까요? 네 소리 좋아 근데 방금 전에 칠 때는 두껍다라는 느낌 못 받았는데 오 몇 겹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10겹에서 네, 12겹 그렇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옛날 거라서 한 겹 한 겹이 엄청 두꺼워요 네, 그때는 고압축 기술이 없었나 봐요 네. 근데 이때 만든 스네어들이 진짜로 훌륭하죠 이 스네어 와이어 보세요 아니 와이어라네 스네어 레버 보면은 야, 이게 원래는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센시티브형이라서 네. 길게 되는 거잖아 네. 와이어가 제작은 아니라 뭐 기능을 쓸 수는 없는데 그러네요 야 스네어 레버를 어떻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롤러를 달아가지고 이야 뭐 약간 좀 쓰잘데기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디테일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니까 이 시대에도 맞아요 이야 이러고 이게 제 느낌인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나무는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은 나무 다 과거에 쓴 거야 네. 근데 반면에 기술은 좋아졌어 근데 그 나무의 나빠짐을 기술로 상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에서 좀 들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저기 김창규 사원님 언제 와이어 바꾸시나요? 나가셨네 네 와이어가 아마 센시티브 타입으로 센시티브 타입 근데 타입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 그래요? 어느 브랜드를 써도 쓸 수가 없어요